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청년승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는 더딘 북미 간 협상에다가 오늘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 이번 달 하순에 결정해야 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 등 당면한 외교 안보 현안이 묵직하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해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폭염만큼이나 한반도 외교 안보 정세도 뜨겁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갈등, 또 한미일 안보 동맹의 균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북중로 군사 공조는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주변 국가들하고 우리와의 관계, 또 한반도의 뭐 미래랄까요?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죠. 네, 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일 간의 문제는 난 그렇게 크게 오래가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지소미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지소미아 문제를 뭐라 그럴까 연결고리로 해서 예. 미국이 중재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출 규제도 곧 풀릴 수 있고 그러나 수출구가 풀린다 할지라도 부품이나 소재 그 자립은 이번에 확실하게 예. 달성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지소미아 문제가 8월 24일까지 결론이 나야 되지만 예. 이게 지소미아를 우리가 그 지소미아 효력을 연장하는 걸 좀 검토해 보겠다 하고 그러니까 무슨 안보 포기라는 얘기를 하는 정당이 있던데 그런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가 이익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예.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는 사실은 일본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번지수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무슨 안보 위기를 불러왔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잘못된 거고 지금 독도 상공에 지금 러시아 중국 비행기가 나타난 것은 사실은 그게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강화될 게 대비해서 견제 차원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예. 그냥 흔들기다 어떻게 보면은 한번 흔들어 견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자꾸 하는 것은 역시 그들의 그 공식적인 설명대로 오늘부터 시작된 한미 군사 훈련 2주 동안. 예. 거기에 대한 사전 경고 의미였는데 과거의 사례로 보면 막상 훈련 기간 중에는 북한이 이렇게 조심을 해요. 예. 한미 군사 훈련이 원인이 컸을까요? 아니면 스텔스기 들여오고 이런 게 더 원인이 컸을까요? 두 가지 다죠. 두 가지 다입니까? 예. 스텔스 F-35 스텔스 F-35A 스텔스 전폭기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예. 우선 스텔스라는 게 그게 그 레이더에 안 잡힌다는 뜻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전폭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이 괌도에서 가끔 띄워가지고 한반도 상공을 한 바퀴 돌고 가는 것까지는 뭐 북한이 어쩔 수 없었지만 예. 우리 한국이 도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놀랍죠. 그러나 이제 북한도 이건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지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단하고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영변의 원자로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핵물질 생산을 위한 그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또 미국이 이미 지적을 했지만 강선이라고 하는 평안북도 강선 쪽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면 바로 그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프로토늄 생산을 위한 원자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도 우리로서는 그걸 견제하는 차원에서 또는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스텔스 전폭기를 들여오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 행위는 사실은 북한이 했다고 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스텔스 전폭기 도입으로 나타났지만 그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하지 않고 우리의 그런 대응을 문제 삼는 것은 북한도 문제가 있고 당면에서는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 2주 동안 계속되는 것도 북한한테는 굉장히 큰 위협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그것이 방어용의 훈련이라고 그러지만 북한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지금 낭비가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저항을 해왔던 겁니다. 진영 미사일을 테스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다. 그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제 한국과 미국 군 당국에서는 그걸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네. 탄도미사일. 그런데 북쪽에서는 방사포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사포가 더구나 이게 풀업이라고 그래서 포물선을 그리고 내려오다가 다시 떠서 이렇게 예. 목표물을 향해서 유도돼가지고 와서 때린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죠. 예. 단거리 조건 그러니까 북한 해변에 그 400km 내지 600k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게 됐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탄도탄보다는 사실은 단거리이지만 위협적인 것은 저는 강도가 좀 세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역시 그 약속 위반이 아니다. 이번에 쏜 것도 저번에도 뭐 그 마찬가지지만. 회담판을 안 깨려고 그러는 의지가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탄도탄이면 탄도탄이면은 그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아니라고 하는 건 판이 안 깨지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고 북한이 작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약속 그 핵실험과 그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걸 자꾸 강조하는 건 회담을 자꾸 밑에서 흔들려고 하는 미국의 실무 관료들이나 워싱턴 부근의 보수 진영의 입장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나름대로 예. 개선된 행동이죠. 물밑 접촉은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뉴욕에서 할 겁니다. 뉴욕에서. 예.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발사한 것 말고 지난번 발사했을 때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로 남한 당국자를 비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남한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일 텐데. 그렇죠. 예. 남한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 앞에는 이제 남쪽의 군부 호전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군부 호전 세력들이 스텔스 전폭기를 데려왔다. 한미연합훈련도 감행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인데 남한 당국자를 또 지칭한 것은 좀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예.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선을 좀 이행해달라는 얘기를 조금 단어를 과하게 써가면서 예. 과격하게 써가면서 얘기했을 뿐이고. 근데 판문점에서 세 사람이 만나고 난 직후에 그런 이야기를 또 해서. 아니, 이제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게 해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고 가지 않았어요? 예. 그러고 나서, 한 달쯤 됐나요?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그렇게 남한 당국자,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좀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러나, 그만큼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공동선언, 9.19 평양선언 이행이 간절하다는 뜻으로 뭐 해석을 해줄 여지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앞에 우리가 이 할 이야기를 일단은 다 먼저 말씀해 주셔서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이야기 할 텐데요. 그 지소미아 연장 하느냐 안 하느냐 검토 문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카드로 쓰면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역시 지소미아는 미국이 가장 원하는 그런 협정이었습니까? 그럼요. 그 2015년 연말에는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위안부 문제를 놓고 미국이 사실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예. 오바마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거기에 굴복해서 12월 28일 날 위안부 문제를 앞으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합의를 했고 2016년 11월 24일인가 23일에는 바로 이 지소미아 그것도 미국의 지시에 의해서 온 거예요. 예.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연결을 해서 그 말로 좌총용 우베코로 일본과 한국을 거느리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한미 간에 있는 그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다음에 미일 간에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외에 별도로 한일 간에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산으로 그걸 우리한테 맺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로서는 그렇게 절실하진 않아요. 예. 미국한테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재를 해달라고 했는데 뭐 할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막 그건 조금 우리로서는 섭섭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지소미아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효력을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 확실해지면 아마 미국이 나서지 않을 수 예. 없을 겁니다. 그러면 24일까지 결론을 내지 말고 계속해서 검토하겠다. 뭐 폐기할 수도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카드로 활용.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가 변화할 조짐을 보일 수밖에 없도록 또는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하려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좀 밀고 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네, 장관님도 우리는 좀 섭섭할 수 있다. 미국이 중재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지금 우리 보고 방위비를 더 올려서 내라. 그리고 호르무즈 파병해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한테 요구할 건 다 요구하고 그 중재도 안 들어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요즘 그래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 그거는 뭐 우리 유조선이 그쪽을 지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막 그 파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한 지금 미 국방장관 얘기로는 한 30개국이 거기 참여를 한다니까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빠질 수는 없는데 주한미군 주둔비의 그 이 분담액을 예상했던 거에 다섯 배나 올리는 것은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그 50억 달러를 내라고 그런 것이 최종 그, 안은 아닐 겁니다. 일단 그렇게 불러놓고, 협상을 통해서 뭐, 쉬운 말로 깎아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이 지소미아하고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소미아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미국이 한일 간의 중재를 한다고 해서 50억 달러를 다 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것도 10억 달러도 많은데 지금 10억 달러까지 우리가 각오를 했었죠. 예. 근데 매년 그걸 그 올리겠다는 식의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한 방에 그냥 금년에 10억 달러를 50억 달러로 올리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니까 이제 협상을 해야죠. 그런데 9일 날 지금 미 국방장관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예. 그 자리에서 우리 정경도 국방장관하고 그 얘기를 이제 논의를 할 겁니다만은 우리가 단호하게 나가야 돼요. 예. 그러면 장관님 말씀은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또 파병 문제 이거 다 카드로 쓸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자, 이쯤에서 청취자 질문 좀 가겠습니다. 공처사님께서 장관님 지소미아 파기하면 우리 손해입니까? 그냥 두는 게 낫습니까? 라는 질문. 3496님께서는 지소미아 폐기하면 뒷감당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 아, 진짜 이거 설명드렸는데 예. 미국이 불리하지 우리는 불리할 거 없다니까요. 미국이 예. 그렇다고 해서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리가 폐기했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군사정보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예. 한미 간에는 그게 잘 돼 있으니까 동맹관계가.
그러니까 일본 이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는 결국 앞으로 한일 간에도 군사동맹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한일 군사동맹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는 우리 측은 미국 쪽으로부터 위성 정보를 많이 얻을 테고. 그렇지. 미국은 우리한테 인적 정보를 많이 가져갈 테고.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데 일본하고는 굳이. 지소미아는 사실은 일본한테는 유리해요. 일본은 낫다 오히려. 그렇지. 일본한테는 필요 없지만 그 아쉬우면 저희들이 다른 걸로 우리한테 예. 양보를 해야죠. 예. 네. 미국으로서는 그걸 다 한일 간에 사이가 좋게 만들어서 지소미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로서는 그걸 폐기해도 크게 손해볼 거 없다. 지소미아는 일본한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보에 위협을 주는 건 아니다. 아니다. 예. 네. 그 지소미아 없을 때도 한미공조 철저히 해서 다 지켰으니까 말이죠. 예. 한미공조만 흔들으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아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미사일 얘기를 했는데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습니까? 훈련 중에는 조심할 겁니다. 예. 예. 훈련 중에는 조심하고. 그리고 실력 과시는 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은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는 것은 훈련 이후에 예, 미북 북미 실무 협상에서의 예, 소위 그 협상 레버리지를 키우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8월 말쯤에 예, 북미 대화가 다시 재개될 것이다라는 추측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훈련은 끝나야죠. 훈련 중에 예. 북한도 체면이 있지 그 훈련 중에 회담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뭐 여기 이제 훈련이라는 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니까 21일인지 19일이 끝나는데 그로부터도 한 열흘 8월 말까지 열흘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그 예. 그 와중에 회담이 시작될 수는 있죠. 예. 그것 때문에도 ARF 회의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참가 못했을 거예요. 지금 뉴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물밑 협상 그다음에 볼튼이 여기 방한했을 때 지난번 6월 30일 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던 사진들 찍어서 그 사진 전달하러 왔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은 북미 간의 물밑 접촉 내지 물밑 협상이 지금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훈련 끝나고 나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훈련 끝나면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올 한 해까지 뭐 기다리겠다. 아, 미국의 셈법이 바뀌기를 기다리겠다고 예, 그랬죠. 근데 예. 미국의 셈법이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실무 협상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셈법이 바뀌도록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셈법 바꿀 때까지 기다릴게 이렇게 연말까지 기다려줄게 그거는 그런 북한한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인종차별 문제로 시끄럽고 또 총기 문제도 있고 과연 과거 예전처럼 북한에 신경을 쓸 수 있겠느냐. 뭐 중국하고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뒤로 빠지는 거 아니냐. 북한 문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미중 문제는 저건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은 예. 굉장히 많이 필요한 문제고 오래 갈 겁니다. 그다음에 인종 문제는 저거는 사실은 대단한 사건이긴 하지만 저것 때문에 계속 저건 이제 일종의 국내 정치고 트럼프가 무슨 뭐 대외적으로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못 나갈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제가 저렇게 돼 있고 또 중동 문제가 이란과의 문제가 그것도 역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 분야에 있어서 업적을 내려면은 사실은 북한 문제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600km짜리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도 내가 참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 아니겠는가. 예.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다고 그래서 북핵 문제를 북핵 문제 우선순위를 떨어뜨리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를 제외한 다른 미국 정객들은 북한을
또 김정은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이 항상 두고 쓰는 말이 미국의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권이나 언론들은 항상 하는 얘기고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외교 상대가 있는 외교 또는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상대를 신뢰하기 때문에 외교를 하거나 협상하는 법은 없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이 더 필요하고 더 외교가 필요한 거죠. 레이건 대통령도 소련을 악마의 제국이라고 지정을 하면서도 그들이 바로 악마의 제국이기 때문에 소련과의 협상은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믿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악마의 제국이면 믿지 못할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부에서 보수 성향의 탱크 싱크탱크나 정치인들이 김정은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그건 입에 달고 사는 소리입니다. 예, 예. 김정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 그와 적극적으로 협상과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 예. 그 북미 대화가 본격적으로 만일 이루어지면 통미봉남이 된다. 한국이 패싱되는 거 아니냐. 지금 자유한국당 주장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4.27 선언이나 9.19 공동선언을 평양선언을 이행하는데 미국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개선의 종속 변수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고는 9.19에 평양에 와서 그 유명한 능라도 경기장 연설까지 했습니다. 예. 그걸 보고 미국이 놀란 거예요. 예. 아, 이거 남북관계가 확실하게 앞서가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북미관계가 그러므로 미국 패싱이 일어나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생기니까 10월 달에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난 그걸 보고 아 이것은 결국 8.15 경축사 9.19 평양선언 이걸 보면서 미국이 지금 조바심이 났구나. 예. 미국이 패싱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한국에 발목 잡는 거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북한은 북한대로 문 대통령한테 불만을 표시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북미 관계가 먼저 풀려야만 남북 관계가 풀려나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그게 예, 예. 미국이 바라는 바예요. 예. 그러니까 통미봉남은 미국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주의자들이 숭상에 맞지 않는 미국이 바라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우리가 패싱당하는 게 아니라 북미 관계가 먼저 풀려야만 남북 관계도 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좀 똑똑히 알고 정확해야 된다. 비판을 하려면 좀 곡전을 알고 비판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마지막으로요. 방금 장관님도 작년 대통령의 8.15 경축사 메시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향한 뭐 그런 메시지였는데 이번에는 아마 상황인 만큼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8.15는 원래 예. 일본에 대해서 메시지 내는 것이 전통이었었어요. 예. 그건 저 박정희 동행 때부터의 전통입니다. 예. 8.15 때는 분명히 더구나 지금 저이 수출 규제까지 있고 예. 이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텐데 더불어서 미국에 대해서도 한마디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빨리 북미 협상을 재개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남북관계를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예, 기회를 열어달라. 예. 일본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당연한 것이고 좀 강경하게 예. 더불어 미국한테도 보내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자꾸 우리 국내에서 예. 북미 대화가 먼저 되면 통미봉남이라고 그러는데 통미봉남은 지금 미국이 예, 바라는 예. 바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지켜보고요. 어쨌든 오늘 장관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는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일본 문제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 예, 지금 그러니까 시각이라고 합니까? 시야각. 예. 시야각을 한 10도 내지 20도만 잡으면은 옆이 안 보입니다. 예, 예. 네, 시야각을 10도 내지 20도 정도 잡아놓고 그냥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그래요. 근데 이거를 시야각을 한 180도 잡으면. 예.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장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예.